약 4번 정도의 에피소드를 거쳐서 이 RxJS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어브저버블과 어브저버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그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소드 수는 4개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 앙드레 스톨츠, 그러니까 사이클 JS 프레임워크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분이 NG 유럽에서 한 강연 You Will Learn RxJS 요 강의를 그냥 그대로 한국으로 리메이크하였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코드입니다. 다큐먼트 퀘리 실렉트 버튼을 불러왔어. 그리고 이벤트 리스너를 부착을 했죠. 그래서 클릭하면은 요 녀석을 호출하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벤트가 전달되면 일단 이벤트 그 자체를 로그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걸 로그할 수도 있죠. 현재 오브젝트 마우스 이벤트를 로그하고 있습니다. X의 X 좌표를 로그하고 싶다. 그러면은 클릭하면은 그 좌표가 이렇게 표시가 되죠. 마찬가지 Y 좌표도 똑같은 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죠. 그래서 컨솔 로그 자리 들어갈 자리에다가 복사한 것을 갖다 넣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그냥 가장 단순한 형태의 어떤 콜백입니다. 포이치죠, 그죠? 포이치. 각각의 엘리먼트, 어레이의 엘리먼트에 대해서 요걸 적용을 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테스트하면 비포, 애프터 사이에 숫자가 이렇게 쭉 나타납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콜백이죠. 우리가 이전에서 콜백에 대해서 간략하게 자바스크립트 기초 시간에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그 내용을 상기해서 생각하시면은 콜백은 어떤 뭔가 데이터를 하나씩 기다렸다가 차례차례로 그냥 뿌려주는, 단순하게 조금 기다렸다가 주는 것, 그죠? 근데 이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일이 진행되니까 우리가 이 콜백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감을 잡기가 애매하죠. 그래서 요 예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레스, 리스판스를 줄여서 그냥 레스라고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인터넷에서 가져오는데, 제이슨 플레이스홀더는 이런 테스트용으로 많은 어떤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있는 웹사이트죠. typecode.com입니다. 여기서 가져왔어. 그런 다음에 요 데이터를 제이슨으로 바꾸자라. 이 then이 바로 대표적인 콜백이죠,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을 가져옵니다. 가져오는데 성공을 하면은 요 녀석을 호출하고, 그죠? 그리고 실패할 경우에 요 녀석을 호출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less에다 뒤에다 then을 붙여서 success면은 요거, 실패면 요거 불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버튼을 클릭을 했는데, 아 그렇죠, 버튼 안 바꿔졌군요. index.html에다가 튜토리얼 대신에 1JS 번호가 1번이니까서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보면은 테스트. 뭐 바로 그냥 실행이 되어버렸네. 버튼을 클릭을 안 해도 실행이 되죠. 버튼을 안 넣었으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온 것들이 보입니다. 위가 100 가져왔으니까 이것이 나타나고, 가져오지 못했으면은 에러 메시지가 뜨겠죠.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기본적인 콜백의 작동 메커니즘입니다, 그죠? 이것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바꾼 형태가 이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가상의 어떤 소스 코드입니다. 실제 이렇게 동작하는 게 아니라 일단 가상적으로 만들어진 코드인데, 하이프 코드라고 얘기하죠. get readable stream somehow 어떤 펑션을 호출해서, 그런 다음에 여기다 데이터를 담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 다음에 이 데이터가 제대로 도착을 했을 때 마찬가지 콜백입니다. on 해서 데이터가 도착을 하면은 next data callback 펑션 연속을 호출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를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은 console.log에서 이렇게 데이터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에러가 발생할 경우, 그죠? on error가 발생할 경우에는 error data callback을 호출해서 그 에러를 여기다 던져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그 console.log 마찬가지로 에러 내용을 표시하게 될 겁니다. 마치고 다음에 데이터가 다 전달되었으면은 다음 데이터 callback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형태죠. 자, 이것을 조금 일반적인, 그러면 어떤 자바스크립트 언어에도 다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next callback, error callback, complete callback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give me some data 한 다음에 argument를 3개를 던져줘서 이 3개 argument 중에서 적정한 것을 골라서 호출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로그 데이터를 뿌려줄 수도 있고, 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에러 내용을 뿌려줄 수도 있겠죠. 좀 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we received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 좀 전에 봤던 게 length잖아요. length byte of data 이런 식으로 꾸려줄 수 있습니다. 에러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데이터 자체를 보여줄 수도 있겠고, 그죠? 그런 다음에 console.log 그냥 해서 데이터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맞췄을 때는 물론 이제 맞췄다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finish 이렇게. 그러면 이제 give me some data라고 하는 것을 뭔가 우리가 function을 정의를 제대로 해줘야겠죠. 자, function 해서 give me some data 여기다가 argument는 세 개니까 이렇게 세 개 있죠, 그죠? 그러니까 next 12 그리고 error 12 그리고 complete 12 이런 식으로 function을 정의를 해둘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일단 테스트 삼아 이것을 넣어보겠습니다. 10, 20, 30 해서 for each 가장 일반적인 단순한 위치에서 next 12에다 던져주는 거죠. 10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그런가요? 이것을 조금 대문자로 표현해서 구분이 되도록 해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give me some data 해서 데이터가 날라오게 되면은 next 12를 호출해서 이것을 이제 보내주는 거죠. 보내주는 건데 지금은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가 어레이를 하나 만들어서 마치 데이터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한번 꾸며본 겁니다. 그런 다음에 next give me some data 이것을 그대로 실행을 하게 되면 이 내용이 그대로 보증이 되겠죠. 이게 3번 JS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는 터미널 열어야 되겠네. node clear하고 3번 JS node 3번 JS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will receive는 undefined byte of data 뭐 10, 20 이렇게 쭉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의 length 이건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받은 게 아니니까 웹스 받은 게 아니니까 필요 없죠.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10, 20, 30 데이터를 받아서 표시해 주는 겁니다. 요것이 가장 이제 기본적인 형태죠, 그죠? 기본적인 형태이고 일단 이게 뭐 observable 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 보이죠. 기본적인 그냥 간단하게 콜백 몇 개를 이용을 해서 구동하는 겁니다. 데이터가 전달되었을 때 그 데이터를 뿌려주는 거죠. 사실상 여기 와야 될 거는 이제 어떤 웹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어떤 별도의 어떤 펑션이 있었다고 가정하죠. 여기 있는 펑션, 이런 펑션입니다. 지금 이 펑션과 여기 밑에 있는 이 내용하고 요것을 합쳐서 그냥 이렇게 구현을 한 겁니다.